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아, 오늘도 느타리에 벗어 산행을 왔습니다. 아, 요즘 산에는 느타리 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가지 버섯들 땅에서 채취 가능하고요. 나무 고사모, 참나무, 다른 나무에서 느타리 버섯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버섯들이 있고, 또 뽕나무 버섯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능이 버섯은 거의 뭐 꿈물로 가고 있고, 송이 버섯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타리 버섯 한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야산 느타리 버섯 산행을 나왔는데요. 높은 곳에 느타리가 하나가 이렇게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 있어서 채취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 채취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싱싱합니다. 뒤에 지금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좋습니다. 멋지고 아주 다발이 예쁩니다. 아주. 또 주변 살펴보면서 느타리 버섯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느타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또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민달팽이가 지금 먹고 있고 말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나를 따면은 이렇게 다발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자연산 느타리 버섯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 한번 놔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민달팽이가 먹어서 이렇게 아쉬운 그런 버섯도 있습니다. 이쪽도 민달팽이가 좀 먹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느타리 버섯 산행해서 멋진 느타리들이 반겨집니다. 이렇게 먼저 올라온 느타리 버섯들은 이렇게 말라가는 느타리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라가는 느타리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지금 막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도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위쪽 나무 높은 곳에서 느타리 버섯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면서 느타리 버섯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느타리 버섯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참나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나무에서도 여러 종류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산행해서 저 높은 나무 위에 느타리 버섯, 다발 느타리 버섯, 제일 멋진 느타리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그 아래 큰 느타리 버섯 다발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야, 오늘 그래서 다발 느타리 버섯 많이 못 만났는데요. 이거 한번 실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집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나무에서 이렇게 잘 만나면은 자연산 느타리 버섯을 많이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발로 지금 딱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혹병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것도 지금 다발로 이렇게 느타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주변에서 계속 지금 돌아다니면서 멋진 느타리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느타리 철이니까요. 한번 산행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느타리 버섯도 좀 올라온 지가 좀 돼서 약간 건조가 됐습니다. 먹는 데는 지장 없고요. 이렇게 먼저 올라온 느타리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고사목에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멋지게 삐집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짝 건조가 됐는데요. 지금 아주 먹기 아주 딱 좋은 느타리 버섯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느타리 버섯이, 어이구, 와. 자, 이렇게 뒤에도 혹병도 없고 이렇게 깔끔하게 느타리 버섯이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지금 느타리 버섯이 올라오면 한 3-4일, 한 5일 되면은 상당한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온도가 맞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라가는 데도 있고요. 또 느타리 버섯 주변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 아카시아 나무에도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에서 느타리 버섯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어휴, 여기 떨어졌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느타리가 여기 있습니다. 균사가 퍼지면은 이렇게 껍질에서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잠깐 사이에 느타리, 많은 느타리 버섯들을 채취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막 올라와서 연한 느타리 버섯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건조된 느타리 버섯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일주일에서 그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거 먹기는 아주 괜찮고요. 지금 이렇게 느타리 버섯들이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주 채취 지금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좀 올라온 느타리들도 금방 막 성장을 해서 서두르셔서 그렇게 해서 한번 산행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나무 느타리 버섯은 조금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채취 가능하고요. 다른 나무들에서 나는 느타리 버섯들, 온수도가 맞으면 그런 느타리 버섯들 또 빨리 좀 성장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많은 느타리 버섯들을 채취를 했는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